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중요한 경제 뉴스들 오늘도 빼놓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업 증권면에 실려있는 LG그룹의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구강모 회장이 취임 2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16조 실탄으로 어떤 미래 사업을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강모 회장이 내세우고 있는 경영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혁신, 도전, 인재, 실용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혁신은 구강모 회장의 그 이 행보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빨리 정리하고 되는 것을 보다 집중하겠다. 즉 선택과 집중인데 안 되는 것 정리 굉장히 발빠르게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비핵심 사업을 매각을 해서 16조 원을 마련했는데요. 그 16조 원을 갖고 이제 M&A를 통해서 사업 구조를 변경하겠다. 이게 이제 혁신 키워드. 이제 도전 키워드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즉 미래 사업에 보다 더 많은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보면 이제 자동차 전자 산업이라든지 AI, 로봇, 빅데이터 등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는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 뭐 인재는 원래 LG그룹의 또 핵심 네. 그런 키워드이긴 한데요. 그런데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세대교체,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인사를 했는데 100여 명씩의 그 이 인재를 영입을 한 거예요. 즉 수년주의가 좀 만연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완전히 그 미꾸라지 효과라고 그럴까 매기 효과 같은 그런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래 주역 들을 이제 미래 사업가 뭐 100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실용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실력에 따른 인재 등용 그래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강모 회장이 취임 이후로는 어떤 경영 활동들을 좀 해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저는 보이는데요. 뭐냐면 활기, 스피드. 왜냐하면 네. 지금 2년여 동안에 7차례의 현장 방문인데 현장 방문이 주로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어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현장을 주로 이제 그 방문하셨는데 보면 첫 번째 그 방문지가 LG 사이언스 파크거든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첫 번째로 이 내놓은 어떤 멘트가 스타트업 해외도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스타트업을 발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계속 이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제 출장을 해서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역시 스타트업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그런 미래 먹거리의 현장 방문, 그 다음에 LG 인하원에서 이제 그 미래 그 사업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 화학, 그러니까 LG 화학의 대상 공장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발빠르게 가서 이제 우리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런 행보들을 보면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달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사업 비전을 보이는 그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경영 키워드로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략을 통해서 지금 LG그룹은 전 계열사의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G그룹에 나타난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G그룹은 한마디로 네. 말씀드려서 화합, 인화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에 비해서 약간씩 늦게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40대 초반의 구강모 회장 완전히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 대신 보다 더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또 기업 문화 아까도 말씀드린 뭐 화합이라는 또는 인화라는 그런 기업 문화의 DNA를 조금씩 빠르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 좀 보수적이었는데 이를테면 뭐 복장을 자유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LG 그룹 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호칭이라든지 네. 회장이라는 호칭 부르지 말고 대표로 불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 크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조직원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강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소송전도 그렇습니다. LG 이전의 어떤 모습과 다르게 경쟁사와
깁싸움도 벌이고 또 소송전, 발빠르게 소송전도 벌이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은 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기업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기업 내부에서도 지금 한 목소리로 와, 우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만큼 그런 발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LG그룹에 나타난 변화들 저희가 정리를 해 봤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굵직한 M&A를 또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LG전자 오스트리아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인수한 거는 소식 들으셨을 테고요. 또 국내에서도 산업용 로봇 제조 로봇스타 인수했고요. LG U+도 좀 눈길을 갑니다. CJ 헬로 인수로 해서 종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또 LG 생활 건강 미국 화장품 브랜드 있죠. 뉴 에이븐과 그다음 피치오글 아시아 북미 사업권을 인수했고 LG화학 미국 자동차 접착회사 유니세일 그리고 미국 듀폰의 솔루븀 OLED 재료 기술을 인수하는 등 수많은 어떤 인수 그리고 그만큼 또 국내에 갖고 있었던 비핵심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M&A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강모 회장이 지금 뭐 LG를 좀 바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그의 행보를 우리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포스트 코로나예요. 뭐 네. 전자회사를 포함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이 디지털 트렌드를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면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내부의 소식이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전, 이 키워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키워드입니다. 이 안전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이냐. 마지막으로 M&A 투자를 지금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결실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구광모 회장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가장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LG그룹주들 주가 흐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2.65%의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뭐 LG전자 6월 들어 주가 7만 원까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조정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은 뭐 화학업종 내에서 명실상부 대장주의 역할을 최근에 또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가 0.40%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LG유플러스와 LG이노텍이 3에서 5%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취임 2년간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맞춰서 오늘 기사들 살펴봤고요. 과거와 다른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는 LG그룹 앞으로의 행보를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